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컬입니다. 자, 오늘도 PC 한 대가 입고됐고요. 이 해당 시스템은 점검 및 재조립권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고객분께서 직접 조립을 좀 하다가 조금 실수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점검 그리고 나서 재조립 진행을 할 거고, 우선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참고로 조립을 하다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아차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원을 켜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죠. 고객분하고 잠깐 보긴 했는데, 순행 설치하다가 포기하셨어요. 설치를 못하겠다고 하셔서. 그리고 이 브라켓 요거가 아닙니다. 이 브라켓이 아니에요. 아마 이 브라켓은 LGA 2011 브라켓일 거예요. 고객분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 튜닝 메모리 브랜드가 다른 제품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건 제가 못 봤거든요, 한 번도.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본 적도 없고, 램 타이밍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 쓰는 거는 글쎄요. 한번 켜볼까요, 일단? 자, 반응이 없죠? 럼룩도 안 먹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뒤에 있어요. 뒤편. 뒤편을 보니까, 이 백플레이트를 제거하면서 좀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요. PCB 기판에. 여기도 지금 다 상처 났죠? 또 오른쪽에 여기도 다 상처가 났죠. 얘도 그렇고. 이 라디에이터 순행 쿨러 설치를 좀 잘못하신 것 같고요. 안 맞는 걸 막 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크프레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좀 취하셨나 봐요. 그래서 인텔용으로 다시 이렇게 택배로 받으셨네요. 이 브라켓은 요거예요, 요거. 요걸로 장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드가 살았는지 보드가 죽었는지 그것부터 좀 보고 이제 재조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메인보드 스탠드오프 고정 나사도 안 박혀 있어요. 요거는 튼튼하게 박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보드가 안정감 있게 딱 장착이 되니까. 이렇게 유격이 생기고 하면 접촉 불량도 날 수 있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인보드 장착할 때 요 백플레이트 이게 날카롭거든요. 이더넷이나 뭐 USB 뭐 내장 그래픽 이런 거 꽂을 때 다칩니다. 손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게 쑥 체결이 제대로 안 됐어요. CPU부터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U는 i3-1105F. 일단 메모리는 제가 탈거 안 하고 이 상태로 한번 다시 한번 켜볼게요. CPU만 재장착했습니다. 반응이 없고요. 메모리를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한 쌍은 크루셀 메모리고요. 한 쌍은 티포스 메모리예요. 일단 티포스로 듀얼로 해서
장착을 해보자.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자, 지금 메인보드를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고객분 CPU 1105F 그리고 메모리 저희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봤어요. 올라오네요. CPU i3 1105F 메모리 8기가 2개, 16기가. 보드가 불량인 거죠. 처음부터 살짝 의심을 하긴 했었는데 보드가 불량이 났어요. AS 해줄라나 모르겠네. 다 PCB 기판이 다 상처나서. 해당 메인보드는 에즈락 B560M 스틸 레전드 제품인데, 위에도 스크래치가 났네. 조립 미숙으로 인해서 메인보드 쇼트가 났다, 고장이 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시스템 조립을 할 때는 좀 신경 써서 천천히 좀 알아보고 확인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증상의 시스템 한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판매점 서비스 대행이고요. 이제 막 구입한 새 제품입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것 같고 이 판매점에서 여러 대를 구매했는데 이 한 대가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라이젠 3600 CPU가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주 증상은 윈도우 설치도 안 되고 윈도우 설치하고 나면 블루 스크린도 뜨고 뭐 이런다고 접수가 됐어요. 자, 점검하기 앞서 내부 구성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라이젠 3600, 바이오스타 SSD, 웬디블루 1테라 이렇게 있고요. 메모리는 하나네. 하나구나. 메모리는 하나에 장착되어 있고. 고객분이 윈도우 설치하신 거 보니까 뭐 일단 SSD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뭐 불량은 아니고요. 윈도우를 여러 번 여기저기 설치하신 것 같아요. 보면 이 C드라이브 여기가 SSD고 여기가 1테라 하던데 SSD에도 윈도우 설치했던 흔적이 있고 근데 제대로 설치가 안 됐어요. 이거 다 설치가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D드라이브 여기도 또 윈도우를 설치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아까 통화를 해보니까 1테라짜리에다가 윈도우 설치해보고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서 다시 SSD에도 윈도우를 깔아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컴퓨터에 사용하는 SSD를 여기에 붙여봤는데 그래도 부팅이 안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이 한번 해봐야겠죠. 블루스크린 뜨는구나. 저 윈도우 USB 부팅하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윈도우 설치 진입도 안 돼요. 일단 CPU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유가 있겠죠. 라이젠 3600에서 3500X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넘어가네요. 보통 라이젠 CPU 불량인 경우에 제가 많이 접해본 게 윈도우 설치가 안 돼요. 설치 화면이 안 떠요. 아까 같이 블루 스크린 뜨고 설치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윈도우 설치 진행 완료됐습니다. 새 제품인데다가 윈도우 설치도 안 되고, 처음엔 설치가 됐다 해도 또 사용하다가 블루스크린 뜨고, 그랬을 때, 아, 라이젠 CPU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의심을 좀 하긴 했습니다. 좀 아쉽지만, 뭐, 불량은 불량이니까요. 뭐, 불량으로 보고, 판매점으로 보내서 교환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일반 컴퓨터 수리점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라이젠 초기 불량, 윈도우 설치 안 되고 블루스크린 뜨고 뭐 이런 경우는 CPU 불량이 좀 있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그래요. 자, 오늘은 라이젠 3600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 서비스 대행 진행을 해봤습니다. 교환받고 잘 마무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